에도 프로. 그럼 너도 이제 프로다.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제 슬슬 맥프로 세팅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맥북 프로랑 같이 썼던 라시 투빅독은 지난번에 제가 실패했었던 그 맥프로 저장 공간을 내부에 설치를 다시 하는 대로 치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SD카드 슬롯을 정말 엄청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되면 제가 맥프로를 쓰면서 USB-C 허브를 물려 쓰는 것도 조금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벌써 2년 가까이 잘 쓰고 있었던 썬더볼트 3 독을 함께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USB-C 허브와 독의 역할에 대해서 종종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둘 사이의 개념 차이는 맥북에 연결하는가 아니면 맥북을 연결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브는 맥북과 함께 휴대하면서 연결성을 보완하기 위한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은 거치 환경에서 확장성까지 염두에 둔 세팅에 필요한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서 좀 독이 필수였던 이유도, 밖에서 작업을 하다가 집에 도착하면 맥북 프로 전원 어댑터도 필요 없이 그냥 본체만 연결을 해주면 이미 집에 갖춰져 있는 모니터, 스피커,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이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세팅이 되거든요. 맥북만 간단히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처럼 장소를 지정을 해두고 사용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편하니까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거예요. 제품 이름 뒤에 프로가 붙었어요. 집에 쓰는 제품 중에서 이제 프로가 안 붙은 게몇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스페이스 그레이로 컬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전 버전에는 경사가 조금 있었는데 반듯반듯하게 바뀌어서 책상에 두고 보기에도 훨씬 안정감이 있어 좋습니다. 전면을 보면 USB 3.1 포트가 A타입 하나, C타입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옆으로 드디어 SD카드 슬롯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무려 UHS-II 규격을 지원하는 엄청 빠른 슬롯이 탑재됐어요. 마지막으로 헤드폰 마이크 겸용 3.5파이 잭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서 USB 타입C와 SD카드 슬롯이 빠졌었는데요. 요새 C2C 케이블이 일반화되고 있고, 특히 SD카드는 현재 맥 라인업 전체가 없다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가운 변화예요. 후면을 보면 USB 3.0 타입 A 포트가 무려 4개. 속도는 전면보다 느리지만 뭐 기존에 쓰던 모델 대비 두 개나 늘어났고요. 마우스나 키보드 동글, 그리고 저는 스피커도 USB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포트 개수가 좀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진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옆으로 기가랜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씩 있고, 썬더볼트 3 단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HDMI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포트가 들어간 건 오히려 좋은 모니터랑 쓰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썬더볼트 단자 중에 하나는 업스트림 충전을 지원해서 맥북을 연결만 해주면 데이터 전송과 함께 85W로 동시에 충전까지 해줍니다. 나머지 썬더볼트 3 포트로는 보통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썬더볼트 3 외장하드를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모니터의 경우는 단일 모니터는 8K 30Hz까지, 그리고 4K는 듀얼 모니터를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서, 향후에 저도 모니터 하나는 세로로 두고 쓰고 싶은데 그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 대비해서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솔직히 맥북 프로를 쓰면 집에서 케이블 하나만 물려주면 모든 기기들이 연결이 되고 또 충전까지 딱 되는 그런 데스크 셋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맥 프로랑 쓸 거라서 그런 감동은 약간 덜하기는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내장된 인텔 칩셋이 맥뿐만 아니라 윈도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맥북 프로와 윈도우 랩탑을 번갈아 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벨킨 썬더볼트 3 독프로 덕분에 이제 맥프로 데스크 셋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내부 저장 공간 확장에 성공하고 나면 항상 책상 위에 있었던 라시 투빅독도 치워주고, 전체 세팅을 어떻게 하고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근데 일을 좀 편하게 해보려고 새 제품을 사고,
새 제품을 사서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일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니까 또 편하게 일을 하고 싶고, 그럼 제품을 또 사고. 하,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뭔가 잘못됐어. 아, 일을 또 해야 돼.